리플사와 XRP 관련된 업데이트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리플사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도 XRP를 상장하지 않았었던 미국의 거래소 중 하나죠. 제미니. 제미니 거래소가 깔짝깔짝 XRP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XRP를 상장했습니다. 윙클보스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XRP가 좋아서 상장을 했다기보다는 SEC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 위해서 상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소송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또 황당한 짓을 XRP 커뮤니티 멤버가 했는데요. SEC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가짜 문서,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위조해가지고 온라인상에 퍼트린 XRP 커뮤니티 멤버가 있다라고 하네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대로 걸리면은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SEC에 계좌살 나게 될 수도 있고 XRP 커뮤니티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들의 말, 말, 말. 첫 번째로 디튼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한다 할지라도 판결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는 SEC가 선택하고 정의한 XRP의 판매 유형에 따라서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싶다. 다음으로 호주 변호사 빌 모건 같은 경우도 SEC는 XRP 판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토레스 판사는 그에 맞춰가지고 유형별로 개별적인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XRP 증권성 판단도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판사의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플사의 입지는 공고하다라는 것인데, 반면 SEC 같은 경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XRP 관련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본인들이 걸었던 소송들 그리고 앞으로 걸게 된 소송들의 큰 장애물이 될것 같고 항소를 했다가 져버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친 리플 및 XRP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SEC가 중간 항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항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디튼 변호사는 동의한다. 다만 SEC가 항소할 거라고 확신은 못한다. 나 같으면 안할 것. 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면은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최근에 리플사와 SEC 양측의 이야기를 내년 2분기쯤 해가지고 재판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 양측에서는 적정한 날짜들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제르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를 자, 리플사 개인들 빵형과 크리스 랄슨에 대한 재판이 2024년 5월에나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판결이 아무리 일찍 난다 할지라도 내년 늦은 여름에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항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길게 늘어지는 것, 이제는 리플사와 XRP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재판이 일찍 끝난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지 더 늘어지게 되면 시간이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리플사는 XRP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계속해서 일구고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현재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는 XRP 증권성 여부 외에 추가적으로다가 힌맨이 이더리움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파헤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힌맨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히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었으며 연설 일주일 전에 비탈릭 부테린을 만날 것이라고 SEC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었다. 한번 제대로 까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이더리움 게이트다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이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 윙클보스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XRP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래도 리플사에 대한 판결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에 대한 판결은 암호화폐의 법안 통과 요구 목소리와 같다라고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제라든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사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근데 암호화폐 업계를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는 SEC와 미국의 민주당들이 여기에 협력할지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대다수의 암호화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SEC를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근데 SEC를 딱히 싫어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트코인 찬양론자들 맥시멀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맥스 카이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건 크릭의 마크 유스코도 그렇고 XRP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는 최근 판결을 두고 XRP는 그래도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XRP는 중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또 개인적으로는 XRP가 증권이 맞다고 생각한다. 리플사의 CEO 빵형 등이 보유한 XRP의 물량이 상당한 수준인데 이는 리플사가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와는 달리 주요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다른 알트코인 재단들도 CEO라든지 재단이 그리고 개발자들이 종종 많은 양의 코인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는데, 아무래도 에스크로에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스크로 물량을 좀 어떻게 리플사에서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계속해서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든지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XRP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다가 반은행 기조가 확실한 암호화폐죠. 그래서 특히나 CBDC,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CBDC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과는 절대로 결을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은행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특히나 국제결제은행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당연히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국가 간 결제 상호 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는데, 멤버들이 또 도이치뱅크, 마스터카드, 웰스파르고, 뉴뱅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리플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XRP 지지자들은 해당 소식을 좋아하겠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리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런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투자자로서 분산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할수 있는 거돈 버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어서는 XRP 레저 기반의 CBDC가 한창 테스트 중인 팔라우 공화국의 상원 의원이 정부와 리플사 간의 협력 관계에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는 해당 CBDC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적법성이 의심이 된다. 프로그램의 합헌 여부, 보안성, 책임 소재, 규제 감독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꺼리낄 것이 없는데 그냥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이 SEC 공문서를 위조한 또라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짧은 영상인데요. 설명에 의하면은 이 XRP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자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사람들에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XRP 지지자라고 밝히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자, 근데 XRP 지지자면서 CBDC에 반대를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리플사와 XRP가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이 CBDC 개발 및 보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CBDC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그럴 때마다 약간 입장이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CBDC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최신 기술로서 좋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면성이 있겠죠. 안 좋게 활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정 개인이 정부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차도 탈수 없고
자판기에서 음료수조차 하나 뽑아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정부에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업데이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리플사와 XRP. 여러분들께 해당 영상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영상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